승진아 좋다. 가서 커피 한잔 가져와라. 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니? 배가 아니라 덕이에요. 덕. 덕. 그렇지. 어때? 위로 좀 밀어줘. 그렇지. 그렇지. 운동부족이야. 운동부족. 아 오늘따라 말이 많아 저 선배. 아. 형진아! 형진아! 아직 안 끝났어! 형진아! 끝났어요. 형진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끝났어요. 이게 끝이 아니야. 의심이 많아. 의심하지 말란 말이야. 어때? 입구는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할 것 같아. 아이 까다롭기는. 들어가 보자. 어때? 여기는 우리 공용 거실이야. 너 방에서 요리하는 거 싫어하잖아. 냄새나서. 어? 여기서 공유 공간에서 요리를 해서 여기서 같이 먹어도 되고 아니 혼자 먹어도 돼. 누가 뭐 해주진 않잖아. 아 그것까지 말하니? 그럼 결혼을 해야지. 오케이. 여기도 보면은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에 이제 너 원하는 음식들 있으면 이렇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유 냉장고. 네 방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.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먹는 거죠? 이거는 이제 돈을 내야 돼. 아, 돈을 내야 안 열리는구나. 돈을 내면 열릴 거야, 돈을 내면. 이것도 제 건가? 아이패드? 아이패드? 아이패드 갖고 싶어?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. 사장님, 아이패드 좀 갖고 싶어요. No.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이스, 커피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으니까 좀 이따 한 잔 맛있게 내려오길 바래. 냉장도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. 아 옷을 벗어가지고. 그렇지. 아 지금 벗지 말고. 벗는다. 지금 벗지 말자. 그리고 뭐 여기 세탁기 건조기가 있어. 요즘 같은 때 빨래 잘 안 마르잖아 집에서, 그지? 그렇죠. 다 말려가지고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는 거야. 얼마나 좋아. 청소도 응? 제가 해야 되는 건가? 청소는 네가 해야지. 네 방 청소는 네가 해야지. 아, 안했네. 가끔 전화할 때 어? 전화부스? 전화부스 밀폐된 공간에서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아? 잠깐만 진짜로 문자 한 통만 보낼게요. 이상열 선배한테 연락을 보내고. 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.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야. 진짜 이렇게 알았어. 밀어! 미세요? Sorry. 자의 거실이란 공간이야. 활동들 할 수 있는 거지. 일을 해도 되고. 혹시 이게 선정릉이면 선릉과 정릉 이전에 왕 두 군데 함께 있는 뭉쳐있는 공간이거든. 예전에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했던 코스기도 하고 운동을 해도 되게 좋아. 그럼 자주 오면 안 되겠네. 왜? 저거 결혼하지 말랬잖아. 여기가 보면은 예전에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했던 코스기도 하고 운동을 해도 되게 좋아. 그럼 자주 오면 안 되겠네. 왜? 저거 결혼하지 말랬잖아. 어딘지 알고 가신 거다. 그럼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의심이 많아. 의심이. 응? 어때? 여기 이렇게 쫙 누워서 누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우. 야.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내볼까? 승진아 좋다. 가서 커피 한 잔 가져와라. 커피야? 어 여기 커피가 있잖아. 아까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? 어디에 있다고? 예 알겠습니다. 그럼 빨리 엉덩이에 무겁네. 어? 승진기 다 구워먹어도 돼요? 아 그럼요. 이 정도야. 제가 좋은 집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 정도는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? 지가 타서 먹는데 왜 나온 것도 없다. 약간 침도 좀 듣고 손이 많이 가는 선배야. 내가 볼 때 저 선배는 자기 손으로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. 꿀꺽꿀꺽 잘 삼키시기 바랍니다. 아 그래? 달죠? 아 맛이도 좋은데? 뭘 한 거야? 약간 그 저 시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맛이 섞였어요. 믿어도 되겠니? 네 많이 드세요. 필요하시면 더 갖다 드릴게요. 아 그래 너도 좀 한잔하니 그래. 네 저 아까 많이 마셨어요.
승진아 우리 탁구 됐다 탁구 탁구 한번 해야지. 아 저 탁구 진짜 잘 치죠. 리얼리? 이게 패널더 그립이잖아요. 오우 아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요즘 중국 애들 많이 하는 이면 탁구 할 때 오우 손 좀 나오나? 오 거의 됐네. 그럼 야, 너 배를 봐. 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니? 배가 아니라 더워. 어, 덕을 좀 빼야 되겠다. 너무 덕스러운 거 아니야? 여기 쌓인 거라서. 좋아. 여기 다리를 한번 올려보이지 않겠어? 아, 여기 다리 찢어져요. 훌라후프로 한번 그래, 그래. 오, 훌라후프도 무거워. 훌라후프도 굉장히 무거워. 네. 이거 어려운 거야. 이거 하다 죽겠는데? 야, 야, 등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. 콘트롤을 가지 마. 등을 기대고 누워봐. 아,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지? 그냥 몸을 위로 올려. 그렇지, 뚜두두 소리가 날 거야. 시원하지. 그렇지, 반대로 내려가. 야, 머리, 머리. 야, 평소에 운동을 좀 해, 운동을. 평소에 운동이 너무 부족하잖아. 어? 그렇지, 어때? 위로 좀 밀어줘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운동을 평소에 운동 부족이야, 운동 부족. 몸을 스트레칭이 그렇게 안 돼서 살겠니? 운동합시다. 그렇지, 뚜두두 소리가 날 거야. 시원하지? 그렇지, 반대로 내려가. 야, 머리, 머리. 아, 오늘따라 말이 많아, 저 선배. 흥진아! 아직 안 끝났어! 흥진아! 끝났어요. 형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끝났어요. 이게 끝이 아니야. 굉장히 공간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 공유주택이라고 들었는데 공유주택의 개념이 뭐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까요?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가 혼자 사는데 방이 너무 좁은 잠만 자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게 코리빙 하우스인데요. 네, 코리빙 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쉐어하우스는 달리 집을 각자 1인실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실을 나누어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으로써 조금 더 좁은 방에서 하지 못했던 커피를 마신다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트레이닝룸 그리고 런드리룸 이런 것들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. 주로 타겟으로 하고 계시는 층? 어떤 분들이 좀 많이들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기존에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통 주거 계약 기간으로 살고 계시잖아요. 근데 기간이 6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짧게 거주하시기도 하고 대신에 이 경우 특별히 가구를 구입하지 않으시고 풀버니시드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2030, 40세대의 다양한 주거에 대한 수요를 흡수를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시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진아, 오늘 어땠어?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. 뭘?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갖춰져 있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오기 전에는 약간 뭐 하이엔드 고시원 아니겠어?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이제 공유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혼자 지내는 공간도 고시원이나 이런 것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. 정말 오피스급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2030 세대의 다양한 주거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? 저거 살라는 거죠? 아 뭐 의향이 있다면 참고로 제가 혼자 지내고 싶어서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 여기서 뭔가 썸띵 일어날 것 같아.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. 그래 파이팅!